안녕하십니까. 작물 농약 탑마트 남약 비료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작물 TV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닥터 크롭입니다. 2024년 기대해 볼 만한 고추풍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박날 수 있는 품종들, 회사별로 대표적인 품종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TV에서는 2020년부터 매년 기대할 만한 고추 품종들을 회사별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올해도 참고하시어 지역에 맞고 개인 성품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셔서 2024년 갇힌 년 새해 품종 농사를 이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 순서는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2023년 고추 재배 면적과 수확량, 그리고 전년도 작황 비교. 두 번째로 고추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 요소들. 세 번째로는 고추 기본 생리와 재배 관리법. 그리고 각 회사별 기대해 볼 만한 고추 품종들을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꾼이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그만큼 씨앗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이겠죠. 농사의 첫 시작, 그것은 바로 품종 선택에서부터 시작입니다. 3년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추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고추의 개화 결실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BPA가 집중된 것이 생산량이 줄어드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추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61,665톤, 10.6%나 감소되었고요. 재배 면적 또한 27,132헥타르로 전년에 29,770헥타르보다 2,638헥타르 감소되었습니다. 300평당 생산량 또한 227kg로 작년에 비해 232kg보다 5kg나 수확을 못했죠. 그 주된 요인은 고추의 개화 결실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BPA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확량이 떨어졌습니다. 고추의 수확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소들. 작물의 생산량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품종, 유전성이죠. 작물의 기본 단위이며 특성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재배 환경. 식물이 발화하여 영양 생장을 거쳐 생식 생장을 통하여 개화 결실하는 데 필요한 수분, 토양, 기상 등의 모든 조건이라 할수 있겠죠. 세 번째, 재배 기술.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병해충을 방지하고 비료, 시비 등 다양한 기술을 필요하는 이런 모든 방법들을 재배 기술이라 할수 있겠죠. 작물의 생산량은 이 3요소, 품종, 재배 환경, 재배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품종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니 그만큼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고추의 기본 생리와 재배 관리. 고추는 뭐 육묘기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육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고추는 고온성작물이죠. 바다 온도는 28도에서 30도, 생육조온은 25도에서 28도, 그리고 밤은 18도에서 22도입니다. 하우스 노지가 35도 이상이면 거의 낙하가 되고요. 고추나무에 한 주에는 300개에서 400개 정도 개화가 됩니다. 하우스에는 600개에서 1200개 정도 개화가 되죠. 그리고 호황성 작물이고 일조량이 많으면 착꽃과 착가수가 많아집니다. 자, 파종 시기는 2월 상순에서 2월 중순 전일 온상에 파종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온도 관리가 중요하죠. 낮은 28도에서 30도, 밤은 20도 이상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인데, 조생종은 뭐전 육묘 기간이 75일에서 한 80일 정도, 그리고 조중생종은 80일에서 85일, 중생종은 80일에서 90일 사이에 밭에 심으시면은 정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 생육 속도가 느린 편이므로 육묘 기간이 길어 육묘기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육묘상은 일사량이 많고 배수가 잘 되며 관리가 편하고 관수나 전원 등 설치가 용이한 곳,
그리고 묵은 상태로 요리를 하고 가식 후 반드시 15일 이후에 되면은 상토의 영양분이 다 소실되니까 15일 이후에는 영양제를 꼭 녹여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은 각 분지 사이에서 꽃이 계속 피는 무한 화석입니다. 노지 재배에서는 300개에서 400개, 하우스는 600개에서 1200개 정도의 꽃이 피죠. 착가율은 노지 재배는 약20% 정도, 그리고 꽃 피는 시기는 오전 6시부터 10시에 개화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꽃은 약 70%가 자가 수종하고 있고 30% 정도는 타가 수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생리를 알고 그렇게 재배하시면은 아마 더 나은 고추 재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기대되는 고추 품종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품질 좋고 우수한 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종자 회사들 위주로 소개시켜 준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회사별로 기대되는 품종들, 그리고 작년에 이어 검증된 우수한 품종들 한두 품목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재배 환경이나 재배 기술에 따라 선호하는 품종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무난하고 기대할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올해도 개인 성향에 맞는 종자들을 잘 선택하셔서 품종 농사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 영상은 작물TV에서 올랐던 소천 영상을 설명을 대신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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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